코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인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탈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하다가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검은 머리 다 자랐다 해서 이제 탈색을 하러 갑니다. 거의 다 와서 오늘은 새로운 곳이라 아마 또 새로운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 살롱아츠에서 할 겁니다. 들어갑니다잉. 약간 코토리 베이지. 코토리 베이지? 하고 싶은데. 야, 너 세 번 빼야 돼. 그래요? 네. 두 번만 빼면 안 돼. 두 번 빼면 노란 기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쁘진 않아. 살 수 있는데. 일단 빼보고. 그럴까요? 네, 일단 빼보고. 우선 빼고. 네, 빼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탈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번 뺄지 아직 몰라요. 무슨 색 할지도 아직 몰라요. 빼고 결정해야 됩니다. 처리하고 있고 지금도 엄마 모드. 아까 들어올 때 막 막 이러면서 엄청 하이텐션이었는데 지금 머리를 하니까 잠이 와가지고 텐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탈색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들어오셨나요? 누우시면 되세요. 지금 너무 따가워요, 아파요. 뜨거워. 따가워. 근데 이 와중에 좋아하는 노래 나와가지고 약간 버티는 중? 네, 저는 이렇게 머리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 좀 어두워서 색이 잘 안 잡힐까봐 집에서 머리색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베이지 빛이 보이면서 살짝 약간 엄청 연한 퍼플도 보이면서 약간 그런 컬러인데, 처음에 퍼플로 해야 색이 빠지면서 이제 코토리 베이지가 딱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탈색하고 염색하니까 눈썹이 좀 더 진해 보이는데 눈썹은 이제 연하게 해야겠어요.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짠! 여러분 이렇게 머리 보이십니까? 머리하고 이제 색이 좀 빠지고 이런 코토리 베이지 관련된 컬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러면 저의 탈색 일기는 아마 더 자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탈색 한번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검은 머리 돌아가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색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머리색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콕콕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코나잇!